하토밥 86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익말년 장국주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406 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짱루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빵 꾸웅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엄청 나왔네. 지금이 바로 하나. 그리고 그 고집, 여행이 뭐? 아, 심해. 대형은 그래도 한번 봐야지. 알 수가 없어.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래서 밑에가 이제 버블리들. 하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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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아, 역시. 아, 느낌. 조민의 천이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짱루님 5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만원 떨어집니다. 100만원 높은 사람이 네 전투? 14 왕골 이거? 마리아 워키나 아까 그다음 그냥 족골 네 오케이 움직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죠? 아 그러네. 좀 작았으면 좋겠네. 철퇴 한번 다시 해드립니다. 철퇴 누가? 2니까 5요. 아 좋네. 지금 창맨이 까고 너한테 쓸모 없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공소한다. 어쨌든 다음 너무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네. 짜르 짜르. 자, 콜라 드세요? 응, 아니요. 안 먹죠? 액상과당 안 드시죠? 예예. 예. 자. 아, 그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잠깐만요. 아, 다 드시고 천천히 대답하십시오. 야. 주말이면 어제 그저께잖아요. 네. 어제 그저께. 뭐 어제랑 그저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 어제는 기억이 나는데 그제 토요일에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러지? 뭘 하고 있는지 의식을 하면은 괴롭나? 어제는 그냥 애들하고 놀았어요. 그제는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네요. 뭐야? 예상했던 대답은 네네. 그 괴로움을 어필하잖아요. 그거 맨날 어필하면 뭐예요? 아, 변형 한 번 더 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 윤서방 네. 어, 네. 통닭천사 그 윤담배. 네. 그 일산 저기 그쪽 집에 갔다 왔는데 집이 좋아요. 이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 아 짱루님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개도 좀 들여놓고 근처에 또 이제 개천도 흐르고 네네네 걸어서 하남 아니 하남이래 그 스타필드 갈 예. 수도 있고 예예 예. 근데 또 스타필드가 또 이제 일산 스타필드? 네 예. 예. 국내 최초로 그 개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복합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아 쇼핑몰인데 반려동물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네 막 개들이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개천국이 개천국. 좋다. 그래서 그 좀 약간 그 풍문이 있었습니다. 뭐야? 그 이제 신세계 쪽 아닙니까 스타필드? 네. 거기에 무슨 고위층 그 신세계 가에 뭐 누가 이런 중에 한 명이 개를 데리고 개를 사랑한다. 그래서 개를 그래서 최초로 뭐 도입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통닭천사네 부부 루머죠 그거는 근데 그 루머죠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주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소영이가 그래가지고 네. 안 돌아가려고 했어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너 자고 갈래? 그러면 안 자고 간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베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아. 아빠가 베개 갖고 오면은 그래서 그러면 열흘 동안 잘래?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잔다. 그 정도로 좋아요. 그럼 빨리 갖다 줘. 예? 빨리 갖다 줘. 왜요? 어? 왜 빨리 갖다 줘? 야 열흘이면 야.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또 주말에 또 롤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롤이요? 네. 예. 뭐 해요 롤로? 3월 3일 날 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배도라지 대 그 우르사라는 팀하고. 배도라지하고 우르사요? 네. 무슨 영양 대결이야? 네. 우르사가 우정잉. 양약대 한약 대결인가? 그치. 아니 민간 그거하고 약하고 양약하고 우정잉님의 우. 루가 들어간 사람 4명 해가지고 우르사. 아 루가 들어간 사람 4명이나 있어요? 네. 루는 눈물을 뜻해요. 네. 이기겠네. 아무튼 그 지금 맹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 이사 간 집은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마당을 아 그거 마당 그 꾸며야 하잖아요. 꾸며야 되는데 또 우리 횟님 중에 한 분이 네. 또 조경학과 출신이 계셔. 네. 횟님이 도와주고 계셔. 그럼 언제쯤 가나요? 뭐 이번 달에 깔겠죠. 그 그냥 흙바닥으로 유지하는 건 어때요? 흙놀이하게.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흙이 되니까 집안까지 다 흙이 되고 자동차 안까지 다 흙이 돼요. 그럼 집안에서도 흙놀이할 수 있잖아요. 니네 집에서에 그러면. 아니 그 마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 마당이 갖고 10분 있는. 10분 활용하려면. 근데 흙놀이 공간은 사실 그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잔디를 깔고 이제 흙놀이 공간을 만들면 되지. 보통 운하를 건설해야 되는데 물을 아니, 계속 부어서 자꾸 거기다가 연못을 파대는 거예요. 모기 사육장이잖아 사실상. 근데 이쁘잖아요. 관리가, 연못 팔면 관리가 힘들어. 관리 그거 하세요. 뭐지? 스팸 신고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김성현님이 왜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뭐 김성현님이에요. 모르는 번호 뜨는데. 아무튼 네. 그거 하고 뭐 딱히 뭐 없죠? 야, 뭐 여러분들은 뭐 주말에 뭐 재밌는 거 있었습니까? 근황이요? 예. 토요일도 그냥 뭐 작업실 잠깐 나가서 일하고. 어 이거 윤서방네 개. 어 개털이구나. 아 그 TRPG 어제 올라와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룰을 잘못 알아가지고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회에 바로 잡고 가려고요. 어떻게요? 제일 이제 힘든 게 그거였어. 김풍 작가님하고 에너지가 2잖아요. 예. 그게 레벨 1때는 그냥 최대치를 주고 시작하는 거였어. 최대치가 뭐예요? 6. 아 6을 주고 시작하고 6을 주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럼 다 똑같아요? 피는? 피는 이제 각자 굴리는 주사기가 다르잖아요. 예. 침착맨 같은 경우는 8을 갖고 시작하는 거였죠 원래. 아 뭐 보너스를 6에다 뭐 붙여가지고.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가 내려가겠죠. 그냥 네. 김풍 작가님은 2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김풍 작가님만? 그렇게 해도 돼요. 조련변이라고 하고? 그게 캐릭터성이 그런 거면 해도 돼. 나중에 뭐 되면 점점 세질 거 아니에요? 점점 세지죠. 그러면은 그 몬스터가 네. 플레이어를 인식할 때 우선순위 어그로를 네. 어떻게 정해요? 그냥 마스터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는 거야? 민첩 불림을 하잖아요. 네. 아 어그로를 누가 정하냐고? 네. 앞에 있는 사람부터. 아, 앞에 있는 사람부터? 네. 그럼 뒤에서 급수하면 뒤에서부터? 그렇죠. 근데 그냥 제가 때리고 싶은 사람부터 때려도 돼요? 그냥? 네 다짜고짜? 네 다짜고짜. 그럼 사실상 네 다 고르게 피를 깎아가지고 끝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네 한편에 주호민 작가님 쓰시는 소설이네요? 소설이고 뭘 소설일 거야? 주사위 눈을 제가 주작할 수도 있고. 아
아 맞네 안 보이니까. 안 죽었는데 죽일 수도 있고 죽었는데 안 죽일 수도 있고. 아 오늘 아직까지는 주작을 안 했어요. 더할 것 같습니다. 짱루님 100비트 응원 감사드리고 양갱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자 고구마링님 5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아킨 피존투님 호아킨 피존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할게요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차킹은 언제나 존재한다. 뭐지? 하이바이데이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열차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네 이거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와킨 피전투 그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주호민 작가님 지금 그 TRPG 때문에 2월은 사실은 시간이 안 납니다. 네 근데도 이렇게 행차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오늘 일단 장희 작가님이 네 마감을 못했어요. 오늘이요? 아 저번 주에 줬어야 됐지. 네 오늘까지도 안 줬어. 그리고 문자가 왔어. 어 휴재다. 아 진짜로? 세이브를 하나 소진해야 된다. 글이 안 나온다. 뭐. 그래서 아침에 나왔더니 얼굴이 그냥 살기가 있었구나. 아 무슨 또 살기예요? 나 그래서 아침에 뭐 교통이 안 좋았나 이랬는데. 교통도 안 좋았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번 그 연락을 저번 주에 받았죠. 무슨 연락이야? 그 휴재다. 오늘 아침이요. 아 오늘 아침에. 네. 그럼 저번 주에 기억이 안 난 게 아마 이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따끈따끈한 열받음이네요. 아, 안 났어? 아, 숙성! 났어. 숙성된 아니, 게 아니고 따끈따끈하게! 안 났어. 그냥 세이브 소진하면 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리고 싶어도 이제 그릴 글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나왔죠. 좋은 거예요. 아 그래? 확실해요? 마음 편한 거 맞습니까? 아 너무 편해. 계속 그 궁시렁 되시잖아요. 아예 안 궁시렁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 안 궁시렁. 어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아니 이게 까먹을 만한 또 얘기하고. 연재 한창 중반이면은 열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끝이 보이는 시점이라서. 네 뭐. 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뭐? 마음 떠난 거. 또 뭘 마음이 떠나요? 마음 떠난 게 제일 무서워. 뭐라고도 안 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는 화도 안 나. 아, 선생님 갑자기 뭐라 어느 순간인가 이쯤에서 한 이 정도 화를 내야 되네. 그냥 이거 그냥 가.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습니다. 그건가요? 아니, 화가 안 나 그냥. 예, 그러니까 맞네요. 뭐 그렇게 막 부연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부인을. 자, 오늘은 이제 2019년 그 침투브 어워즈에서 네. 그 올해의 손님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그 김성현 회원님. 네네. 트로피를 제가 언제 한번 전달한다고 그 실시간으로 전화를 했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언제 잡을까 언제 잡을까 하다가 2월이 돼서야 이제야 이제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허. 실제로 오늘 그 김성애 회원님을 네.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우리는 뭐 하냐? 김성애 회원님에게 드릴 트로피를 네. 제작할 거예요. 아 진짜 천재야. 네. 컨텐츠 왕이야. 트로피를 제작하고 그냥 드리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드리면은 좀 예능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만듭니다. 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기? 그래서 오시면은 두 개를 다 드리고 네.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가져가는 걸 네네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네. 바닥에 이제 내팽개 쳐서 아, 그 자리에서? 부시는 걸로 그 자리에서? 예 꼭 하나를 정해야 되고 하나를 부셔야 되고 그런 괜찮겠어요? 식으로 괜찮겠어요? 예? 괜찮겠어요? 기분 괜찮겠냐고 아, 저야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아니 기분 괜찮겠냐고 네.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네. 차례까지 부서지면은 제 특기가 조소예요. 아 알겠습니다. 비웃음이란 뜻이죠. 동음유어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트로피를 만들어 차륵을 사왔어요. 아. 와. 이마트 가서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할당량을 써야죠. 무슨 소리예요? 10개 사왔으니까 5개 다 줄게. 마음껏 쓰세요. 자, 손을 씻고 오자. 네, 그렇죠. 위생모 좀 써도 돼요? 아, 예. 위생모 쓰시고 하세요. 비주얼이 되게 폭력적이네요.
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재료가 더 필요해. 어떤 재료야? 나무 젓가락이요. 그 세워야 되거든요. 아, 뼈대가 좀 있어야 돼요. 아, 뼈대.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김상혜 회원님이 1시쯤에 도착하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1시간 반밖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책상 괜찮아? 이거요? 괜찮습니다. 야, 차르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차르기 아니야. 약간 더 좋아졌어. 사실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네. 그 차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걸로 사왔어요. 좋아요. 그럼 뒤로 갈까요? 네. 아, 여기다 막 갑자기 담네요. 차륵을. 어, 얘를 일단 무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네. 그 스탠드로 일단 쓸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도 붙이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아. 그래야지 들고 가시기 편하지. 어, 느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뼈대를 만들 겁니다. 이 안에는 왜 채워요, 근데? 무게 중심. 낮은 쪽에.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네. 쓰레기 생활 쓰레기 넣어가지고 무게를 맞춰도 되잖아요. 에이, 아니, 보통 안에 그 채웁니다. 다 풀로 차량을 쓰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음. 네? 생활 쓰레기 같은 걸로 넣어도 됩니다. 아니 원래 그래요. 원래 공장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뼈대 세우고. 네. 어, 아 이거 보니까 어저께 그 윤단백 씨 그 개. 개가 수컷이에요? 개가 이제 똥을 싼다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네네. 요 정도 느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어 저는 이제 김상희님 얼굴 김상희님으로 하려고 했죠. 아니요. 저 얼굴로 해보겠습니다. 아 얼굴 한다고요? 네. 아 조소를 한다. 어 그러면 저도 그렇게 가죠. 난 원래 딴 거 생각했는데 그게 더 재밌겠다. 얼굴? 네. 어 왜 따라하냐고 안 하네. 이제 뭐 다 맨날 따라하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뭐. 뭘 따라해요. 그치 뭐 카피캣이야 카피캣. 뭘 카피캣이야. 자 뼈대 없이 하신다. 네. 과연 그게 쓸까? 저는 흐물흐물하게 서서히 그 쓰러져가는 것도 이 트로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제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트로피를 세워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아 트로피 계속 세워줘야 된다고? 네. 자기 알아서 이렇게 서 있으면 관심을 안 줘요. 아 코를. 저 그 입코 눈코 입을 부위별로 만들어야겠어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송혜님? 아,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여기 화면 저기 시청자도 보이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어, 요새 차력은 안 질척거리네 진짜. 근데 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멋있는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런 모습. 아 좋다 좋다 잘생겼다. 저는 실제 크기보다 조금 작게 만들게요. 아 실제 크기보다 조금 작게요? 예, 안 실제 안경 씌울 수 있게 안경 거치대로 쓸 수 있게. 어 조금 작게 많이 작게 그리려고 했는데. 아 좋다 와 미남이시다.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목은 다 됐어.
생활 쓰레기가 없네. 어찌 목만 오셨냐고요? 위생모자는 몇 썼냐고요? 아니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그 고등학교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런 모습. 지금 조속과 만약에 전공생이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거야. 누가요? 저 하는 거 지금. 왜요? 너무 정석대로 전공생처럼 하고 있어서. 아, 더 살 걸 했나? 타르글? 아니, 아니, 딱 맞춰. 이거 맞추는 것도 실력이에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저 사진하고 이미 비슷해. 이미 아, 얼굴. 비슷해. 응, 얼굴! 이미 비슷하거든? 저는 그냥 그대로 할 거면은 그냥 3D 프린터로 뽑지 왜 그 하냐 이건. 아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이제 나의 어떤 네, 작가적인 에센스. 어떤 그 그럼요, 어떤 그럼요. 해석이 들어가야겠죠. 그럼요. 아 근데 벌써 좋아하실 그 표정이 눈에 선하네. 아 사수자님이 전공이래요. 아 그래요? 사수자님 전공이에요? 근데 왜 아,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전공 안 살리고 조소가 네. 힘든 거야 원래. 아, 배고픈가? 배고파. 사수자? 아 그냥 웃으시네요. 허허허. 항상 웃으세요 사수자님은. 할 말 없으면 웃는 거야 원래. 그냥 주먹 아니냐고? 벌써 약간 트로피 느낌 나잖아. 약간 월드컵 느낌 나. 자 눈을 이제 그 전공자가 보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스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눈을 이렇게 파. 오. 왜 파요? 어? 눈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옛날에 어. 그 막 베이비복스 예. 감미연 씨 그 사진에다가 막 하지마. 그 돈업은 그 안티팬. 그래. 그때가 훨씬 심했어 진짜. 그게 다 그 우리 또래 여자애들이잖아 그 보낸 애들이. 무서워. 그때가 더 심했다고? 응, 더 심했다고. 지금 애들은 착해. 착하대. 우리 세대가 제일 못됐어, 내가 봤을 때. 아니, 7, 8년생이 좀 이상해요, 저는. 아, 7, 8년생? 김성애님, 배성재님, 그 매직방님, 박스 작가님. 아, 그럼 빌런들이... 김풍님. 빌런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네요. 네. 그 해. 그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제 아는 7, 8년생은. 자 벌써 느낌 나오잖아 이거 봐. 아. 아 근데 코가. 제가 보니까 본인을 만든 거 아닌가? 코가 너무 본인인데요? 아니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디테일 들어가. 아 잠깐만요. 아 무거워. 본인이잖아요. 아니 아직 아니, 본인을 만들어. 아니 아직 자기가 가져가려고. 아니야. 김성희님 드릴 걸 만드세요. 그리고 네. 아, 지금 차라리 모질라 약간 대머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 맞네. 욕심 냈네. 자기가 가져가려고. 광대를 붙여줘야 돼. 네. 광대가 크지진 않네.
광대 붙이니까 딱 느낌 나죠. 아니 호빵맨이에요? 아니 호빵맨이야. 아니 무슨 호빵맨이야. 성애님인데. 야. 아 뭐 본인 등판이야. 그리고 이 하관이 사심인데 사심. 지금 약간 저런 표정을 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관이 있어. 하관이 좀 있어. 그래서 여기 복이 있어. 아니야. 너무 싫다. 야, 지금 사진하고 비슷해지고 있어. 자. 제가 지금 조석과 깜짝 놀랐다, 지금. 자수자 깜짝 놀랐어. 너무 싫어. 뭘 직소야. 지금 윗입술 안 만들어줘서 그래.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 맞음. 기능이 있다니까. 아 조금 부족하네? 응? 많이 살았고 그랬네? 난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너무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미니 트로피를 할까? 이거 지금이라도 빼고 생활 쓰레기로 넣죠. 머리카락을 생활 쓰레기로 만들게요. 아 귀를 이제 붙여줘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모양만 잡는 거니까. 어, 귀가 너무 커, 유비야. 좀 떼. 지금 벌써 똑같아 성애님. 성애님 눈썹이 포인트거든. 약간 그 지렁이 눈썹인데 약간 처졌어요. 예. 그게 포인트야. 아 그걸 살려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중간 과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중간 과정이요? 어우. 뭘 누가 봐도 슈퍼냐. 정답 판타스틱 4? 저 시작한 거 맞네요. 너는 왜 똥을 싸놨어? 아, 나 시작한 거 맞네요. 성인님 살 지금 너무 맞았어. 이거 살 살을 더 붙여드려야 돼. 그냥 흑장난 중이래. 개싫다. 개싫대. 어 자기도 모르게 말했네요. 어 너무,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니 아니 극찬이야 극찬. 응. 너무 똑같아서. 극찬이지 너무 똑같다 개싫다. 이거 붙이면 이제 붙이면 아 이거는 진짜 아니, 아니 본인이잖아요. 점점 본인이 되잖아요. 아니 눈썹이 이런데 눈썹 성현님 눈썹이 이렇단 말이야. 아 조금 좀 닮았다. 이제 잘 닮아간다. 닮아가잖아 이제. 닮아간다고 이제 머리 붙이고 이러면 똑같다고. 여기서 이제 안경 들어가면 그치 안경 들어가면 똑같다고. 안경을 생활 쓰레기로 하는 것도 아니 안경은 진짜 안경으로 하려고요. 아 저걸로?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씌울 생각이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머리가 모자라서 앞에 밖에 구현이 안 되겠는데?
설수대에도 그 표현했습니다. 똑같잖아. 어? 아, 좀 그거 닮았어요. 뭐야? 코난. 잠깐만, 이게 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눈이 이렇게 되면 안 돼. 눈을 파버려야 돼, 이렇게 할 거면. 눈썹 표시를 틀을 깨야 돼요. 더 김그러졌어. 아니 아니 딱 김성현님이 딱 봐도 틀을 깨야 돼. 오랑, 오랑 물음표가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눈 때문에 그래. 눈이 제일 사람이 이제 아 맞아. 눈이 70%. 그리고 안경만 씌워도 그치, 느낌이 안경. 확 살 거예요. 근데 안경이 지금 이걸로는 느낌이 안 살아서 안경을 그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되게 똘망똘망하시거든. 그거는 차력으로 표현이 어려워. 결국은 그려야 돼. 아, 눈이 너무 똘망똘망하시잖아. 아, 또, 저 또 언제까지 빛나는데요? 눈동자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살아나는데. 느낌 있지? 이거 안경도 만들 거예요. 이건 안경에 입체감이 약간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거는. 네. 솔직히 잘 만들었어. 한번 보여줘요. 한번 보여줘? 기괴? 지금 약간 갈리고 있어 의견들이, 그죠? 분분해. 의견 아니 그 안경이 들어가면은 좀 그게 의견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되게 논쟁적인 작품이란 뜻이야. 야 진짜야 이거? 예? 좋긴 아. 좋다. 좋긴 좋다. 느낌 있어요? 어 느낌 있어. 똥. 똥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아니 근데 안쪽 한번 보여줘. 이게 이 안 이 지금 반대쪽은 진짜 작품 그 자체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보이는 쪽이 지금 너무 대단해. 역시 심창맨이다. 너 뭐 이거 배웠니? 이 창작자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이잖아요. 조선은 그죠? 저도 사실 오늘 처음 해봐요. 근데 약간 소질 발견한 것 같아. 자체 집중선을 제가 든 거예요. 이게
만화적인 거를 이제 조소에 접목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네 눈이 만화 눈이잖아요. 어, 이 아 접목시켰네요. 그리고 전공을. 결국은 뭐 만화가 아니다 이제 뭐 때려쳤다 해도 결국은 뼛속까지 만화가 이건 숨길 수가 없구만. 저는 이제 유튜버입니다. 이쁘지. 아 이거를 안경을 검은색으로 칠해야겠다. 칠해야 돼, 칠해야죠. 오 역시 통했네요. 싫어, 통한 게 싫어. 통하였느냐. 아 일단 중간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 좀 보여주세요. 깜짝 놀래. 똥. 아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탠드를 만들었어야지 이 친구야. 어! 혀가 움직였어. 부서지겠어 이거는. 아우. 조심해 조심해. 와. 와 이거는 계속 요그 말을 많이 해서 튄 거 정답 요그 사론 침까지 묘사했습니다. 요그 사론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 맞았다. 바다로 뭘 해야겠네. 어 여기 있다. 응? 선물 받은 거. 어 좋다.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하면. 작업 도구 다 있네 형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거꾸로 해야겠다. 산하고 개 섞어라. 채널 바꾸죠 이제 우리. 뭘요? 제작. 아 그래요. 제작으로. 이거 안 나와. 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 중간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흉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응? 자꾸 안 쓰는데. 막 무너져요 그 형태가. 그러니까 스탠드를 만들었어야지 이 친구야. 왜 말 안 해줘요?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뼈대 만들고 하라고. 내가 나무 가지고 괜히 심었냐고요. 왜 강하게 말 안 했어요? 여기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가벼워서 흔들흔들 하는데. 아, 안경을 이걸로 만들면 되겠네. 벌써 굳고 있어요. 굳고 있어요.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어 이걸로 만들면 되겠다. 딱인데. 코도 만들었거든요. 네. 코요? 하긴 성인님. 코 좋지. 코 하나 이렇게 붙일까요? 코가 좋아 관상이. 코를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아 이 정도? 너무 인중이 긴데? 좀 잘라.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근데 확실히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그 장비나 이런 게 아쉽다. 욕심이 나요? 하면 네, 할수록? 인두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붙여서 할 텐데. 이거 다시 안경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눈썹도 이걸로 할까? 아, 혓바닥이 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구가 터지고 있어 지금.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양동만 치우면 끝이에요. 다 썼어요? 왜요? 이거? 차륵? 차륵은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보실 와. 필요해? 아니요. 확인한 거예요. 쓰셨네? 이거 안 남기는 것도 실력인 거 알지? 아, 다 써야 돼요? 아니, 다 쓰면 좋지. 쓰레기 안 나오고. 일단 둘러야겠다. 아, 이제 요즘 촬영은 진짜 좋다. 옛날에 막 물 섞어야 되는데 막 계속 말라가지고. 이건 안 그래도 되네. 약간 옛날 거 회색빛 돌지 않았어요? 말르면 그렇게 되는 건가? 아, 저 하면서 그 옛날에 촬영 시간 때 이 생각 됐어요. 아, 똥도 섞은 거 아닌가? 아니, 거짓말. 아니,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똥 섞어도 이거 모르겠는데? 그 섞었어. 그래서 섞었어. 수고를 더해서. 어, 양이 너무 적어서. 아니, 찰기가 안 맞아서. 섞은 다음에 막 끄덕여. 아, 좋다. 이거다. 오피셜은 아니죠? 근데 차력이 진짜 품질이 좋다. 1,000원이거든요? 옛날에도 1,000원이었어요. 아, 옛날에 500원이었다. 아, 200원이었다, 옛날에. 100원, 200원이었어, 차를. 10배 올랐네? 좋아야 되네? 야, 여기 종종 하자. 재밌다.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고정 컨텐츠로 가요? 네. 아, 그 정도로 마음에 드셨어요? 네. 컨텐츠 제목은 사나고 계속 걸. 보는 거 사나고밖에 없죠. 중나고 어때요? 중나고? 왜요? 사나고니까. 중나고. 아, 죽나고? 좋다. 나는 이거 재료에 찰흙이라고 하지 마세요. 복합재료라고 해주세요. 솔직히 안 주고 가져가고 싶죠. 솔직히? 네. 내 얼굴이 아니라서 뭐 드려야지.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안 주고 내가 갖고 싶어. 둘 중에 하나는 파괴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아, 근데 이거 파괴되면 약간 눈물 날 것 같다. 그거 빨리 담아야지, 눈물. 응? 눈물 나오면은 빨리 그 카메라로 담아야 돼. 눈물 흘리는 거. 추하게 눈물 흘리는 거. 너무 둘 다 너무 마음에 들면 둘 다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처음하고 마음가짐 좀 바뀌었네요? 어느새 정이 붙어버렸네요? 아니, 이게 침착맨께 부서질까봐? 아니. 침착맨께 은근 괜찮다니까. 약간 그 어떤 그 로망이 있어. 괴물에 대한 로망. 그리고 그 제가 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애 님이 만드신 게임을 보니까 그 불쾌한 골짜기가 좀 있어요. 아트에. 아, 그래요? 그런 걸 좀 제가 좀 신경 써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빨대로 그 안경을 표현해봤습니다. 표정 비슷하죠? 아, 닮았다. 이거 하니까 닮았다. 뒤에만 더 하면 되겠다. 뒤가 그 차력이 없어. 이거 그걸로 마무리. 어? 하나 남았어? 땡큐. 뒤는 뒤에가 조금 아쉬워. 뒤는 지금 뒤에가. 그냥 전시행정이야. 옛날 미스터 부 집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그 안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만화들도 있거든요. 아래만 약간 그 씹덕물들 중에 눈 잘 보여주려고. 눈이 그렇게 되면 가려져가지고.
근데 요즘 그런 연출은 잘 안 쓰죠. 왕 안경 쓰고 있었는데 벗고 보니 미녀였다 뭐 이런 거. 그런 연출 요즘도 쓰나? 요즘도 써요. 많이 써요 아직도? 아, 다 무너졌네 형태가. 내구도가 약간 산에다 박아야겠다 이걸. 어우 좋아. 아, 이거 빼야겠다. 어? 구멍 뚫은 만큼 비어가지고 찰흙이 또 아껴졌어요. 그러면 몸을 좀 만들어 볼까요? 팔다리를 여기? 어? 이게 이거야말로 사족이다. 시간이 남아서 뱀의 다리를 그렸소이다. 자, 어깨부터 만들게요. 조속의 이단아야. 침팔공방. 침팔공방 좋다. 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봐요, 제작 영상. 산하고님 것도 보고 멍하게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채널들이 좀 있어요. 낡은 동전을 반짝반짝하게 그냥 닦는 거야, 계속. 연마제로. 그럼 나중에 거울같이 돼. 막 10원짜리가. 외국 채널 막 그런 거 많아. 한국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멍하니 보고 있어. 그리고 미국 아재라고 막 그 탐지기 들고 상평통보 주우러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 것도 재밌게 봐요. 실제요? 실제. 실제 상평통보가 있어요? 바닥에? 어! 막 나와. 숲길 막 이런 데서. 그냥 서울에? 서울은 아니고 서울에서 쓰였던 돈들이 막 나와. 당이전 막 이런 거. 김성현님 어떤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있나요? 제노사이드 커트 이건가?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얼굴이 안 나오는 채널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건 제노사이드 커트랑 이거 미친놈 이거 귀엽다. 이거는 진짜 안 가져갈 수가 없다 이제. 그죠? 안 가져갈 수가 없대. 아이고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놓고 뽀개주면 어쩌냐. 아이고 참. 아니 백곡도 다 났어. 백곡은 떼고 정장 입혀드릴게요 이걸로 얇게. 아, 그 김성현님은 왠지 나비 넥타이가 어울려. 나비 넥타이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고요? 유쾌하잖아. 아하! 좋다. 아 좋다. 근데 손을 빼고 나비 넥타이만 있는 게 낫겠다. 그치, 그게 낫지. 역시 집착맨이 감각이 있어. 감각이 있어. 서로 칭찬해줘. 서로 문외한인데. 네. 감각 있대. 아 근데 이 남비한테 들어가니까 진짜 그럴듯해. 보여드릴까요? 어. 되죠? 그리고 지식백과라니까 여기 가운데 G자를 딱 넣으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지식백과의 G, 게스트의 G. 그러면은 딱 좋잖아요. 우리 G 좋다. 게스트 상이니까. G 좋아. 제가 초면에 부수시겠어? 구면 거 부수겠지. 두렵나요? 아니 두렵진 않고. 두려운 거 같은데.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와! 야 이거를 부술 수는 없다. 파란색. 응? 파란색이라니? 매직? 파란색으로 칠해. 아니 이거 안 칠해줘. G는 파란색이 그건데? 지식백과의 G야? 그게? 좋긴 한데 이거는 마른 다음에 도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와 아 나 진짜 나 소질 있나 봐. 사수자 깜짝 놀라겠어. 지금 다 놀라고 있을 거예요. 진짜? 보여드릴까요? 와 이거면은 뭐냥 뭐. 트로피야 이제는 진짜 누가 봐도 이제 머릿결 같은 디테일만 이제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좋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는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정답 이거? 아 마스크도 만들걸. 지금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걸로 해야겠다 같아. 그걸로 해야겠다. 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겠다. 한번 클로즈업 좀 보여줘요 이 내부.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이거. 무너졌어 아까가 있던데.
저는 이제 주변 정리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세요, 재료? 재료가 좀 남았네요. 조금 남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선방이 되죠? 이걸로 뭐 하나 만들까요? 자유? 자유? 그냥? 자유. 그러죠. 딱 이 정도 남았거든? 딱 성인 똥 하나 정도 남았어요. 똥을 만들죠. 똥을 만들자고요? 네. 아니래요? 평소에? 네. 건강하네요? 둥. 건강한 똥이네요? 그럼 어떻게 할래? 제 똥 보여드릴게요. 네. 아 염소똥? 염소똥?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네. 이건 진짜 장 안 좋은 거잖아. 소화가 안 돼서. 나는 그거 비비고. 비비고 엉만두. 아 너무 싫어. 좀 약간 하마형이에요, 저. 하마요? 아, 꼬리로? 분사, 분사형. 아니, 아, 분사형. 그 꼬리로 더 넓게 뭐 삼포하잖아. 네. 미친놈들이. 아, 살포, 일부러 살포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 형태가 분사형이다, 이거. 아. 자, 완성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클로즈. 자. 사진하고 비교해보세요. 괜찮죠? 어때요? 똑같지요? 이랑 혀에 이어져 있는 침을 좀 묘사해야겠어요.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가지기 싫대. 그게 그거야, 바로. 그게 제작 의도예요. 얼마나 얼마나 그 당황스럽겠어. 그럼 성현님 점심을 자시고 오시겠네요? 1시까지 네. 오시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드셔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몇 시요? 벌써 12시에요? 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헤르페스. 옆에 막 말 많이 하면 옆에 거품 생기는 거. 아. 흰 거품. 아. 이건 필요 없죠. 네. 말 많이 하면 옆에 흰 거품 생기는 거. 아 벌레가 알 낳은 거 같아. 병 걸릴 거 같아. 쳐다만 봐도. 극찬이죠? 극찬이죠? 쳐다만 봐도 병 걸릴 거 같아. 아 나도. 난 만지면 병 걸릴 거 같아. 극찬. 아 이 거품이 너무 혐오해. 얼마 전에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응. 뉴스에서 그 생긴 거 보여주더라고. 응. 저렇게 생겼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응.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있어요? 엄청 확대하면 있잖아요. 아. 현미경 같은 걸로 본 거? 네.
아, 이건 되겠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김성현님 드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 집들이 가잖아요. 아, 선물로? 집들이 선물. 아, 이게 선택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선택되면 이게 집들이 선물. 그럼 이건 직접 주세요. 주인이 직접 주기. 현장 안 되면. 그래요. 아, 부셔야 되는데. 아, 부셔도 되고. 이거는 사진을 좀 찍어놔야겠어. 너무 아깝다, 부시기. 안 아까운데? 또 만들면 되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나 침투부 카페에다 올릴 거야. 시청자님. 예. 작품 제목을 또 정해야 되는데. 있어야겠네. 이게 붙은 버전을 찍어야 돼. 이게 더 두려워 보여. 나를 나를. 아. 자, 침투부 카페에다가 디테일 사진을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응? 왜 옆으로 가, 왜 옆으로 되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것 같아. 다시 찍을게요. 와, 아니 근데 느낌 있어. 자, 올렸습니다. 내 거는 돌려놔야지. 하하, 맘에 들어. 아, 차력이 아까운데? 차력이 아깝다고요? 응. 차력이 아까워서 막 더 붙이고 있어. 아, 이거 아까운데? 옛날에 김웅국님이 게스트 전화 연결했는데, 아, 시간이 아쉽네요, 그거를. 아, 시간이 아깝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어, 좋다. 쥐젖이 왜 이렇게 많이 났니? 쥐젖. 쥐젖이 뭐야? 쥐젖 이렇게 나는 거 있어요. 피부에 약간 이렇게 지다랗게. 침이에요, 침. 침을 표현한 거예요. 막 쉴 수 없이 말하는 김성애님의 올해 그 손님 특징을 좀 표현한 거죠. 일단 표현 점수에서는 아주 와 씨. 침이 막 튀어나온 거. 옆에 아니 개거품 개거품. 아 침 처음에는 진짜 막 특수 분장사 해도 잘했을 것 같아. 옛날에 태어났으면 막 70년대 80년대 특수 분장 같아. 개거품. 이거 만들기가 끝났네요. 근데 왜 점점 왜 그 급식 선생님 같이 됐어요? 어느샌가? 자 제육 제육 오늘 좀 메뉴 얘기해줄게. 오늘 제육은 아니고 오늘 네가 좋아하는 가지 볶음이랑 가지 무침이랑 가지밖에 없어. 덧붙여야겠다. 아까 이거 약간 반투명해서 되게 야하네요. 이거요. 네. 그 실루엣이 나와요. 그니까요. 어 야해. 그 뭐라 그러죠? 시스루. 시스루야. 그 박준영님 비닐 바지 같아 옛날에. 이쯤에서 이렇게 끝내죠. 콘돔 룩이래. 너무하네. 너무하네. 선 넘네. 끝내. 아유 이름 적어야죠 이름. 사인해야죠 작가 사인 그죠. 2019 2020인데? 아니 상. 아 상이라? 2019 김상우. 너무 얇아서 보인다. 저는 안 쓸래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게. 만들 거면 양각으로 만드는 게 더 이쁠 것 같아. 아 튀어나오게? 어. 재료도 있는데. 하, 또 시작하네요 이게. 또 모험 시작하네요. 재밌는 얘기 좀 하세요. 재밌는 얘기요?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 그럼 재미없었던 얘기 좀 하세요. 재미없는 일? 재미있는 일? TRPG 하는 날 임세모랑 김풍 작가님이 까만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배경도 까만색인데. 네. 근데 옛날에 김풍 작가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까만 축제로 날 때 우리가 어두운색 옷 입고 가니까 퍼킹 아마추어냐고. 네. 어떻게 방송을 하는데 어두운색 옷을 입고 오냐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만 두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퍼킹 아마추어 같이. 아니 퍼킹 아마추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방송을 하는데 까만 옷을 입고 오냐고. 근데 풍영이 반격을 하려다가 뭔가 갑자기 그게 돌아가더라고.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더니 어제 들어본 얘기야. 자기가 했던 말인 거야. 그래가지고 반격을 못했어. 아트. 요즘에 기침하면은 다 쳐다본다면서요. 나도 이거 마스크 써야겠다. 쓰세요. 그리고 실외보다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마스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말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다 전달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침방울을 막는 거거든?
필기체로 했어요. 어? 여기 있던 거 다 어디 갔어요? 뭐야? 락토피 사고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저기. 이야 다시 대단하네요. 좋네요. 자 저 목 뒷덜미에 저 2019 아 보면 볼수록 닮았어. 응? 이거 떨어졌어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2019 있고 돌리면 자 G 보통 닮았어. 이거는 나비 넥타이. 이건 G. 근데 침착맨 게 훨씬 재밌어. 난 재미가 없어. 그냥 잘 만들었어. 그럼 지금 그냥 부실까요? 아니요. 아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지금 부시죠. 아 왜요? 근데 만약에 성현님이 차 안 갖고 오면 네. 이거 들고 지하철 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 그래요? 깜짝 선물이기 때문에. 이 밑에 뭐 하나 붙였으면 아유, 귀찮다. 뒤에 글씨 만드는 거. 그죠? 응? 그래서 2019만 했죠? 네. 나도 뒤에 더 하려고 하다가 귀찮다. 야, 이거 써도 돼? 뭐야 이게? 종이. 예, 써도 돼. 써도 돼. 아니, 저 밑에 하나 받쳐야겠어. 저 크기 묻어가지고. 근데 만질 데가 없어요. 다 막 튀어나와가지고. 트로피가 잡을 데가 있어요, 트로피지. 됐다. 잡을 데가 없어. 정리까지 요즘에 편집도 직접 하시잖아요 유튜브. 편집도 직접 하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만화하고 되게 비슷해 편집이라는 게. 사수자님 아까 계셨죠? 사수자님 편집 재밌어요? 아니 일이 되면 또 그렇죠. 일 되면 재미없지. 나같이 그리고 사수자. 어? 네? 왜? 안 나갔는데요? 방에 계세요? 아 방에 방에 계신데? 아, 안 계신다. 이수자님 아니 사수자님 계셔. 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사수님 계셔. 깜짝이래. 아니네. 11시 30분에 하신 거네. 계시긴 계셔. 안 들리는 척하는 거죠. 그만할래. 아 귀찮아. 귀찮아. 아 이거 아까운데. 막 뚝뚝 떨어져 봐. 역병 같이. 쭈우병 같이 각질이 막. 이거 그늘에서 말려야 되거든요. 응달에? 응달. 그치 응달. 한번 씻으시고 물로 한번 씻고 오세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는 소영이 갖다줘. 마르잖아요. 똥 하나 만들어요. 진짜 리얼한 똥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은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자리 잡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 끝이 이래야 돼. 진짜 싹 뽑은 거 같지. 그 이말년 그 침투부 카페 네. 똥 빌려놨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똥을 본의 아니게 좀 봤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되겠네. 뭐든지 도움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거 아우 내가 만지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란히 놔줘. 아니 앞, 아. 앞모습 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줘. 여기 좀 치우게. 야 어떤 걸 고르실까 너무 궁금하다. 이거 그거 같아요. 야 기생수야. 그래서 평소엔 이러고 다녀. 근데 이제 인간을 먹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변해. 아 그러네. 응. 이거 왜 뜯은 줄 알아요? 왜요? 그 딱 끊겼을 때 그 똥 느낌을 주고 싶어서. 똥 쌀 때. 와 씨. 절단면? 네. 그 그 갑자기 그 끊어졌을 때 관략근으로 딱 끊었을 때 그 느낌이요? 네. 그 느낌. 한번 언제 놔둘까요? 그 진짜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고. 아,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 여기가 진짜 똥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응? 여기 보세요. 여기가 똥 같아. 그러니까. 야, 살짝 말라서. 여기 이 부분이 진짜 똥 같아. 와, 이건 보관하죠. 그럼 보관해. 연기 대상 앞에다 놓을게요. 진짜 똥 같아. 저 마르면 그 달팽이 거기 우리에다 넣어줄까? 저 놀이하라고? 아, 저는요. 저는 아, 물로 한번 씻으시고. 아, 제가 닦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쪽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봉투 좀 주시겠어요? 여기 아래다 다 쓸어버렸어. 이건 좀 힘으로 해야 돼요. 여기. 아 요즘 찰흙이 잘 나옵니다 진짜. 하면서 느낀 게 찰흙이 그 색이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좀 추억여행도 있고. 영상 자체는 그렇게 막 썩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재밌네요. 그죠? 그럼 됐어. 그럼 된 거야. 그냥 우리만 딱 재밌고 보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간간이 한 번씩 하죠. 흙바닥이 됐네요. 그래 딱 한 시간이야 이건. 아 됐다. 근데 이거를 문이 많이 다 쳐내고 이 만드는 것만 빨리 돌린 다음에 약간 감성 있는 음악 틀어가지고 재장 영상으로 올려요. 그럼. 죽나고? 응. 어. 죽나스톱, 죽나스톱이라고요. 내 쪽이 나올 때는 감성 있는 음악, 이쪽이 나올 때는 약간 좀. 내 것도 감성 있는 음악. 그래요. 치우죠 이거. 흉한데. 이거 치우자고요? 네, 옆으로 치우죠. 아 그래 숨겨야 돼요. 성현님 오시고 보면은 좀 그러니까. 성현님 이거 혹시 생방송 보시면서 오신 건 아니지? 아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보셨겠다. 그냥 여기 간단하게 여기다 놓으세요. 근데 오늘 성현님 오면 뭐 해요? 이것만 드리고 끝은 아니잖아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가라고 해요? 아니요. 그럼요? 계셔도 돼요. 아이고 내가 뭐 눌렀지? 어 죄송합니다. 아 오늘 오시면 뭐 할지 좀 생각을 해보죠. 오늘 성현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라디오 광고 만들기? 라디오 광고 만들기? 월드컵 하자고요? 김성애님 그거 특전으로 인간광고 만들어주기? 김성회? 게임 관련 월드컵. 아 월드컵이 나을까요? 응. 오실 때? 응. 게임 관련? 고전게임. 아 말을 많이 그 한때 그 게임을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개발자 하셨으니까. 응. 옛날 게임. 응 좋다. 아 좋다. 게임 그럼 썰풀 썰풀. 그러니까 전문가 모시고. 아 좋다. 딱. 아 좋다. 그거 하고 그거 한 1시간 반 생각하고 한 3시간 해야 돼요. 그럼 트로피 전달식. 트로피 전달식. 요즘 뭐 하시는지 얘기. 근황 토크. 월드컵. 월드컵. 끝. 오늘 김성희님 2시에 오십니다. 2시까지 우리 뭐 하나? 아 30분 남았네요 식사까지. 그럼 그동안 뭐예요? 그동안? 그동안 아무 얘기. 잠깐만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1시에 오시는지 2시에 오시는지. 아 1시에 오시네요. 잘 만드셨어. 어 징그러워. 아 후원이 밀렸다고 합니다. 아 후원 알림을 꺼놨네요 제가? 왜 꺼놨지? 제가 읽을까요? 예. 피쿠에 고전게임 치면 월드컵 나와요! 아, 이응이응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업무차 서울역 자주 가는데 마스크 안 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무서움. 그렇죠. 토템 만드는 솜씨를 보니 이분이 호두 대회장 스님인가요? 스카이 플러버님, 플래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주파님, 비닐 못 쓴 거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풍자하신 건가요? 그 아저씨도 대머리인데 비닐 못 쓰고 다녔거든요. 아, 먼저 한 사람 있었네. 야, 이걸 먼저 해? 야. 도리도스님 감사합니다. 침착맨님은 뭘 만드시는 건가요? 식충식물인가요? 식충식물 같다.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 머리에서 떨어질 것도 없는데 왜 쓰고 계세요? 아니 아, 내 머리에 들어올까봐. 너무하네. 내 머리에 들어올까봐. 야 이 나쁜 새끼야! 점심시간인데 아저씨들 뒤질래요? 아, 똥 만들고 이래서.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페이퍼미르님 1년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레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왜 맨날 밥 먹는 시간에 똥 얘기해요? 밥 먹을 시간이라서 똥 얘기하는 건데. 식욕 돋궈주는 건데. 어흥이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기생충이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했대요. 와, 세계에서 먹히는 스토리네요. 대단하다. 대박 사건. 야 이병곤! 선생님이 철학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똥 만들 때. 네, 그로테스님 감사합니다. 침착맨님 혹시 상 받을 분이 이토준지 작가님이신가요? 트로피가 왜 그렇죠? 수다쟁이, 수다쟁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 맥시모카 골드님 앞에 믹스 커피는 왜 놓으신 건가요? 아 저기 유산균 통을 그 스탠드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브리브로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촌하고 같이 소영이 숙제 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감자맛 당근님 후원 감사합니다. 애기랑 아빠랑 차륵 놀이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방금 K님처럼 읽은 거고 이번에는 짬타님처럼 읽어볼까요? 네.
와, 친척맨님 거 작품 같긴 한데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롯데리아 팬티도둑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GK님으로 할게요 이거는. 네.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져가야 하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디그다로 계시기 싫어서 닥트리오 만들라고 두 개 만드시는 건가요? 뭐지? 뭔 말이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응이형님, 침착맨님이 어릴 때 제 미술 시간 보는 것 같네요. 옆 친구는 잘하는데 난 딴짓만 함. 제발 카테고리 제작 공예로 바꿔주세요. 아, 제작 공예도 있어요? 카테고리가? 아, 몰랐어요. 아, 저 그냥 다 저스트 채팅으로 했는데. 아, 아트로 해도 될 뻔했다, 그죠? 근데 끝나버렸네. 채운 112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꺼졌지 후원 알림이? 왜 주펄님이 모자를 쓰셨나요? 감사합니다. 113동님 안무만님 모셔와야 할 것 같은데. 안무만? 안무만님이 이제 제 얼굴 똑같이 그 무엇이든 만들어 드립니다. 그, 그 채널은 제가 볼 때 조만간 떡상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진짜 똑같이 글을 유튜브, 만드시는데? 방탄소년단도 만드시거든요. 어... 뚜따 뚜따님 뚜따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4,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 저거 판타스틱 4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 돌로 된 그 처음에 만들 때 형 처음에 만들 때 싱싱 싱 더 싱 왕공 왕골 왕공 어찌 목만 오셨소. 제가 아담이면 절대 침착맨 같은 조물주 만나기 싫어요. 베르베르님, 주펄님은 김성희님한테 뿌띠 주펄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그 처음에 들을 전에. 수 있지요.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치면 주호민 작가님이 O형이네요. 기본. 거기다 더 붙이면 이제 김성희님이 그냥 이제 캐릭터 생성 누르면 딱 나오는 그 모습. 아, 거기서 이제 더 붙이면 뭐 이렇게 뭐 계속 변하는 거죠. 그렇지. 타노스 인피니티 건틀렛 만들기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뭐? 나는 뭐, 뭐라고? 뭐 뭐야? 안 어디야? 안 보. 몰라. 타노스 인피니티 뭐 어디까지 있어요? 신조씨 마스크 밑에 살짝 걸쳤는데 너무 킹받네요. 쓸 거면 쓰고 말 거면 말라. 아, 이게 자꾸 내려가더라고. 저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어. 너 진짜 너무 무섭다. 써봐. 와, 씨. 와, 씨. 너무 무서워. 아무튼 뚜따님 3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마이크에 커버 씌워놓은 것 같네요. 아 형 그거 노래방 가면 그 커버 있잖아요. 아, 아 후원이 많이 들어왔었구나.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니까 이게 몰랐네. HKPS099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꼬부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마이크 덮개 씌우는 것 같다고. 이게 알림이 안 떴는데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두 명이 나왔어요. 가사님 100비트원 감사합니다. 예술가들이시니 뒤에 있는 아이클레이보단 잘 만드시겠지요? 아 저 뒤에 이거 저 만든 거 침덩이. 아회남님 고맙습니다. 관우 없는 게임은 게임도 아닌 것처럼 트로피는 역시 관우가 어떨까요? 찌그럭님 그거 1시간 반이면 굳나요? 반 건조? 뭐 안 굳어도 뭐 별 상관 없습니다. 블루00016님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둘 다 부수고
김성애 아. 회님이 직접 만들게 하죠. 아 좋은데.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시저 MD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왕꼬 42님 15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짱루님 100비트 응원. 주사위 1 레전드. 아 그 TRPG 할 때. TRPG 할 때 대박이었지. 주사위가 예능을 알았지. 그래서 양갱님 18개월 구독까지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와 마스크 쓰니까 방장 20대 때 얼굴 나오네요. 수염 붙이면 30대. 이렇게 눈이... 하면은 눈만 하면은 나이가 많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잖아. 맞아. 늙는다는 게. 그래서 눈은 눈꺼풀이 처지지 않는 한은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 코가 지금 부어 있어요. 보면 코가 부어 있고 그 20대 때보다 부어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진해져. 어, 팔자주름이고 여기가 라인이 뭉뚝해져, 그죠? 맞아, 뭉뚝해져. 나이 먹으면. 근데 이 라인을 이 까만 선으로 강제로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미용으로 이렇게 해서 턱 라인 가리려고.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훨씬 그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이거 손 손 떼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작아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 좀 늘려 보세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좀 얼굴이. 이렇게 하면 작아지잖아요. 나 원래 턱이 작은데. 우와. 로그 같아. 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같아. 응.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친구가 한 명씩 있는데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 안 친한데 이러니까. 교과 옆에 짝꿍인데 응. 교과서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같이 봐야 되는데 말 안 걸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친구. 말 걸기 싫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선생님 얘기만 듣는 그럼 그런 난 이제 슉슉 보라고. 내 거 보라고. 어? 없다고? 아 같이 보자고. 아 같이 보자고? 슉슉 그래서 친해져. 친해져. 말을 못해. 슉슉만 해. 그 와중에 착하대. 너 없으니까 보라고. 아 이제 보니까 그게 있었어. 그 교과서 안 갖고 같이 보는 거 그죠? 맞아. 아 그런 개념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 교과서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지금 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보여주는 애가 공부에 관심이 없네. 아 그럼 보는 같이 옆에 보는 애는 공부를 좀 그래도 평소에 그냥 꾸준히 하는 애야.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깨끗해 항상. 그러니까 해주기 시작해. 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노트하고 교과서 여백이 다 낙서였는데 막 이상한 것도 많이 그렸어요. 막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 근데 막 똥꼬에서 막 똥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그렸단 말이야. 근데 여자 짝꿍이었어. 걔가 책을 안 갖고 온 거야. 나랑 같이 보는데 넘길 때마다 이제 똥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민망했어 그때 진짜. 그 여자애가 뭐래요? 아무 말 안 하지. 저는 이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어. 근데 저는 약간 그때 좀 약간 쿨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 이렇게 딱 하고 아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얌전하게. 막 겹쳐서 막 피리기 막 쿨병 괜히. 걸려가지고 괜히 막 난잡하게 자기도 못 알아봐. 아, 알아보지. 나는 알아보는데 괜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백이 있으면 여백이다 그냥 쓰면 되는데 막 튀어나오게 막. 동상고는 인정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동상고에서 잘 못했어요. 동상고 최약체였어요. 아, 그 의사 선생님들 그거 알죠? 그거 올라간 거 그거 있다고. 그거 뭐 용어는 A구 뭐 이거 다 뭐 그게 뭐 속기법이 있대. 속기법이라던데? 진짜예요? 근데 장난이에요 그거. 근데 난 봐도 똑같은 게 있던데? 보면? 그 표 보니까? 방송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침펄님 혹시 복화강 보셨나요? 엄청 웃기던데. 아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복화강에 저희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아 봤어 카페에 누가 올려줬어요. 카페에 누가 올려줬어요. 그 다 같이 그 누구지?
그 나 혼자 산다 팀도 나오고. 진짜 똑같이 잘 그렸더라. 뭐부터 봐야 돼? 북화광. 목요 웹툰 아닌가? 무슨 요리야? 웹툰 맨 위에. 맨 위에 이제 웹툰. 뭘로 가야지 우리? 이걸로 가야 돼? 너 웹툰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까먹은 거야? 아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열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없지? 그렇게 안 돼 있어 이제 저 웹툰으로 가야 돼. 응. 그렇지 그 이게 나와. 이게 아, 익숙한 거지? 예 이게 나왔었는데 수요 웹툰 3위. 야 이거 3위까지 떨어졌어요? 아 킹미의 그 세포들하고 고수에 가수. 밀렸구나. 얘 원래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거기였어? 얘 목요일이었어요. 그냥 옮겼어 그럼? 아닌가? 목요일이었을 텐데? 빈타운은 몇 위에요? 아 여기 있네. 높네. 아니 PC로 보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근데 왜 물어봐요? 의미 궁금하긴 해서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12면은 뭐, 씨. 짱짱하지. 여기 한 30개씩 있는데. 40개. 왜 이렇게 많아, 화요일 웹툰만? 화요일을 좀, 그거 하나 봐. 양수형 신작 왜 이렇게 밑에 있어? 어딨어? 조선 홍보대행사 조대박 저거. 아, 이거?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는데 밑에 있네? 아, 이게 홍보 웹툰 같아서 안 보나 봐. 홍보 느낌이 나잖아요. 아 홍보 많아. 브랜드 많아. 브랜드 많아. 그 홍보하는 사람 얘기인데 홍보 많은 줄 안 거야? 어 그런 거 아... 같아. 앞에만 살짝 보죠. 다 보면 안 되고. 저 양수형 이 그림 느낌이 좋거든요. 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주는 그 만화 볼 때 그 편안해지는 맛이 있어요. 이건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주스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신선함? 건강? 비타민? 아침? 그렇지. 나무에서 갓 딴 신선한 열매로 만든 주스. 그게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오랜 세월 공들여 광고를 만들고 홍보를 해서 만든 오렌지 주스의 아, 이미지다. 오렌지 주스만 딱 보면은 그렇지. 비타민과 그러니까 비타민이 항상 생각나. 아침. 그렇죠? 아침. 이걸 계속해서 주입이 됐어. 자 그럼 이 주스의 성분표를 볼까? 냉동 농축액, 합성 착향료, 액상과정. 어휴.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 아... 이처럼 소비자의 시선을 여기서 분리시키는 일.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네. 광고학도라면 아주 도움이 될지도. 네.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신선하지 않은 걸 신선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신선한 이미지를 해도 하는 그렇죠. 거고. 어 옆에 기한이 있네요. 세금 처리는 전문가에게. 오 거기만 나왔어. 우리 뭐 보려고 왔죠? 북화광에 우리 나온 거야. 어? 요일별 수요 웹툰 3위. 이건가? 그건가? 기한팔사네? 어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여깄다 여기서 봤어. 와 너무 잘 묘사했어요 주은 작가님. 이 침착맨님도요. 이 사악한 표정. 응? 이 사악한 이 몸속에 움틀대고 있는 네. 이 사악함이 네. 잘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기아는 아는 거야. 기아는 알지. 이 사악함을. 저 침착맨은요? 저는 뭔 생각하지? 뭐 그 멍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러고 있잖아. 별 생각이 없잖아 지금. 근데 나는 후회할 거야 라고 왜 하고 있지? 결혼하는데? 왜 나는 결혼하는데 초치고 있어? 1년 본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거 같아. 다 이제 뭐 의뢰하는 뭐 그런 얘기인가 봐. 마음이 그냥 말로 나온 거네요 침착맨은. 뭘 또 마음이 말로 나와. 이거 왜 기한이 있지? 누구지? 그 태준이에요. 아 태준이에요? 응, 태준이가 항상 적게 나와. 아 피곤하니까? 턱 뾰족하고 피곤한 거. 뒤에 중구 형. 일 중독이야. 뒤에는 저기 김중구 대표. 중구 형은 너무 똑같네. 그러네. 성훈님. 네. 나래님. 나래님. 시연님. 아 잘 그려. 잘 그려. 누구지?
어? 김혜민이 결혼하는데 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요. 보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래. 아 잠깐 여기. 너무 좋아했던 사람아 스쳐가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래. 다 이제 복화관 가가지고 보세요. 재밌다. 요 정도는 좀 그 이해해 주실 겁니다.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본 만큼. 예. 절대 안 본데. 어 시내 타면 아직도 이래요? 야 이거 언제? 근데 몰라 이게 PC 순위하고 또 몰라요. 한 8년 1등이네요. 8년 1등? 대단하지. 요일 8년 1등인 것 같아. 한번 보자. 이, 지금 이게 3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첫 회. 2010년부터 했어요. 와 신과 함께랑 같은 해. 10년이야 10년. 거의 10년. 좀 있으면 10년 이제 10년 됐네. 좀 있으면은 1, 2, 3, 4, 5, 5, 5, 5, 그러니까 4달 6월! 되면... 어, 4달 되면 10년이야 10년. 야 한 작품을 10년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림도 이제 바뀌었죠 좀 채가. 와 최신 나와볼까요? 야마. 오 야마가 있다. 야마가 있어. 성벽에 야마가 있다. 방송 용어잖아요. 잠깐만 위로 잠깐 올려보실래요? 어? 이.. 이거 폰트 이거 파는 거 같은데? 액션 만체 같은데? 이거요? 나도 샀어 이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아? 별점이? 됐어요? 다 원래 9점 넘고 시작하잖아. 어우 그림 봐. 멋있다. 아 이 연기가 너무 좋은데? 가오리 꼬리 같기도 하고. 난 저 말풍선이 너무 좋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1위, 1위 작품, 요일 1위 작품, 신의 탑입니다. 평범한 8반. 아세요? 알아요. 8반. 안 평범한 친구들 엄청 나오던데. 아니, 이 작가님 아니냐고요. 영파카. 아니요. 몰랐죠. 네. 이분이 저 그 대학교 네. 1년 후배예요. 아~ 충주광국대 같은 과. 오 그래요? 네. 근데 왜 전혀 그게 없어요? 교류가? 원래 안 친해. 초반에 교류를 했었는데 네. 제 만화적으로 좀 조언을 해줄 게 없더라고. 아니 조언해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예. 네. 조언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뭘 조언을 할 생각하고 있어 건방지게. 아니 만났을 때. 어 근데 지금 순위가 4위인데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 초창기 때. 그니까 지금 이제 평범한 8반을 빵 떴는데 그전에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언 좀 받으러 가죠. 아 조언 받아야 돼. 근데 이분이 지금 바빠요. 어. 그니까 이 아저씨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영파카. 네. 바쁘니까 이제 교류하기 힘든 거야. 나는 시간 좀 있어도. 너도 바쁘지 뭐. 나는 좀 시간 있어도. 아무튼 야, 이거. 아니 나는. 이거 나는 계속 순위가 높았어. 지금 이제 뭐 송년회 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만화가들 90%를 몰라요 이제. 몰라 이제. 난 100%. 어? 난 100%. 한 거기 한 가면 300명 있잖아. 한 20명 알아 진짜.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얘가 격리고. 얘가 격리고 얘는 모르겠다. 초반에 1부 정도 보다가 말하는데. 예쁘다. 모르겠다. 격리 정도 알겠네. 어? 전화왔습니다. 여보세요? 성현님. 예, 예.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거창? 아, 저희 나갈게요. 지금 작업실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자체 노이즈를 좀 넣었어요. 아 알아도 돼요. 이미 아. 뭐 딩고할 때 다 나왔더만. 아 그래요? 아. 이사 갈 거예요 곧. 뭐 암살자가 오진 않겠지? 오셨어요? 네. 나갑시다. 저희는 밥을 먹고요. 2시에 그 트로피 전달식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거 아닌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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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